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벼그름을 다 센서 스팀이라 2022년 7월 19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7월 18일 우크라이나의 다연장포와 포병대를 파괴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동부 집단군에게 국방부 장관이 직접 와서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동부 집단군은 이즈음에서 슬로반스크로 진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인 라이바르에서는 투바족 소수민족 활동가들로 구성된 반전 조직인 노바야 투바 운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노바야 투바 운동에서 반전 선전을 퍼뜨리 있고 독립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에서 징집을 하는 것이 아닌 소수민족 저소득층 위주의 징집을 위주로 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소수민족과 저소득층의 불만이 점차 커져가고 있죠. 러시아 점령 당국은 곡물 회사들을 모두 국유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당국은 약탈한 우크라이나 곡물 10만 톤을 이집트, 튀르키예 및 불특정 중동 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하르키우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들을 막기 위해 포격과 공습으로 응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데멘티브카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치열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크 동쪽에 대한 지상 공세를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인근에서 공격을 펼치며 양측 간의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크에서 남동쪽 약 10km 정도 떨어진 슈피린의 인근에서 제한된 지상 공세를 가했습니다. 바흐무트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남동쪽 약 20km 떨어진 미로니브카 블레다르 발전소 라인을 따라 진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남쪽에 있는 노블루안스케와 세미히리아에서 제한된 추가적인 공격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격과 공습도 동반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에 대한 지상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 북동쪽에 있는 베르노토레츠키와 카미안카 주변에서 전술적 위치를 개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친러 반군은 아브디브카를 완전히 포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포병대의 위협이 상당해서 친러 반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로 간의 포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르손주의 관리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헤르손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포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콜라 와 크리비리 방향으로 병력과 장비를 증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